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효주입니다. 2월 20일 수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매서웠던 2월의 추위가 지나가고 오늘은 모처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추위 걱정은 없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 들겠습니다. 한편 이번 예보 기간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잦은데요.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예보기간 전반인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전국에 한두 차례 비가 온 뒤 갤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후반에는 조금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비슷하거나 적겠고요. 그 밖의 지방은 비슷하거나 다소 많겠습니다. 주간예보였습니다.